네, 오늘 제 차량 테이블에 라이닝 가는 거를 한번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약간 라이닝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이 역할을 하거든요. 밀었다 떨어졌다 밀었다 떨어졌다. 근데 얘는 지금 반대로 되면 제가 원래 거 쓸게요. 네. 예. 이렇게 키어 나무로 해갖고 이렇게 얘가 이렇게 약간 벌러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얘는 반대로 돼 있어요. 뭔가 잘못. 원래 거 쓸게요. 예. 네, 이제 왼쪽 바퀴 라이닝 교체가 완료됐고요. 이제 오른쪽으로 갑니다. 아, 넘어질 뻔했습니다. 조심해요. 자동차에서 보면 이 브레이크가 얼마나 중요한지 거의 사람의 목숨을 좌우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브레이크는 항상 점검을 하시고 이상이 있을 때는 바로바로 수리를 하셔야 됩니다. 예, 제가 오늘 브레이크 라이닝 갈러 왔다가 타이어가 굉장히 마모가 많이 된 거를 확인했는데 안쪽에 보이지 않는 곳이 굉장히 많이 마모가 됐었습니다. 이렇게 타이어라든가 브레이크 장치는 자동차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조금 무시를 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들 브레이크 장치의 소중함을 기억하십시오. 예. 그건 아닌데. 이게 달았어요. 달렸어요. 예. 그 안쪽면 보시면은. 예. 예. 좀 깎였네. 예. 예. 그쵸? 뻑뻑 소리가 나죠. 교환해야 될 상황이에요. 선생님, 없죠? 예. 쓰세요. 예. 알고는 계시고요. 예. 저럴 경우에는 얘가 빨리 닳겠네요. 뭐 그렇지만도 않아요. 대신에 이제 이쪽 면은 울퉁불퉁하게 조금 닳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 성능이 100%는 안 나오겠죠. 예. 얘는 움직이나요? 저 아까 네, 움직여요. 자, 움직이고요. 예. 움직이고요. 예. 예. 제가 한 10년 되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기능들이 문제가 생기는군요.
네, 여기는 진천에 있는 제이모터스입니다. 네이버에서 제이모터스 검색하면 나옵니다. 우리 사장님이 친절하게 아주 잘해주시네요. 설명도 잘해주시고. 여기 우리 음성 혁신도시에 사시는 분들 여기 제이모터스 많이 이용해주세요. 저도 여기 혁신에 와서 처음으로 여기 이용하게 됐는데 아주 친절하고 아주 꼼꼼하게 잘 아주 해주십니다. 저도 이렇게 차 밑에를 본 거는 처음입니다. 저의 백마, 예, 익스프레소, 쉐보레. 제가 10년째 타고 다니는 쉐보레. 이게 지금 자동차 밑부분입니다. 10년이 돼서 많이 녹도 슬고 사장님께서 지금 약간 부품에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했습니다. 새 부품인데 약간 부품의 길이가 조금 차이가 있어가지고. 네, 이제 수리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량의 위치를 내리고. 그래도 제가 10년 동안 아끼던 차량이라 아직까지 그래도
차량이 좀 깨끗한 편이죠. 네, 저 뒤에 유리에 노딱이 하나 붙어 있는데 제가 어제 밤에 주차할 데가 없어서 아파트 좀 갓길에 세워놨더니 아침에 일어났더니 경비 아저씨가 주차 위반으로 딱지를 붙여놓으셨어요. 차가 커서 주차장에 못 들어가니까 가끔 세울 데가 없어가지고 조금 차를 좀 내리고 있습니다. 부모님. 예, 여기 진천에 있는 제이 모터스인데 아주 사장님이 친절하시고 아주 꼼꼼하게 잘해 주셨습니다. 네, 여기 진천에 사시거나 혁신 음성에 사시는 분들 여기 제이 모터스에 많이 애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가끔 와서 이용을 하기도 하겠습니다. 완료하고 진짜로 네, 저의 에마 백마입니다. 저의 백마 네, 10년째 애용하고 있는 네, 잘 마치고